혹시라도 모르니까 인사라도 해야겠네요. 오늘은 캐나다 노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네. 히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0만이 아니라 100명 유튜버인 캐나다 노트입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왔으니까 약간 그렇죠, 지금 또 그렇죠, 리셋됐잖아요. 그렇죠. 슬프지만 근데 토론토 때는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막 생겼다. 그렇죠. 저도 학교 친구가 지금 랭리에 사는데 점점 끊기더라고요. 일단 외국인이라서 관계가 그렇죠. 이어지기가 어려워서 네. 아쉽죠.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잘 안 돼요. 나도 친구 좀 늘려야지 하고 가도 끊기게 되더라고요. 반년에 한 번 정도? 많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최근에 생각한 게 은퇴하고 친구들이랑 그 평일에 카페 가서 커피나 마시자. 로이드로 와라. 알겠다. 뭐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뭐 수요일 낮에 와라 이러면은 한 네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뭐 놀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로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할 거 없으면 나와. 그래서 대학생 때 좀 학교 안 간 날도 있고 해서 저는 안 그래서 저는 다 학교 다녀서 네. 저는 학교 좀 학교 생활 대충 해가지고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왜요? 작년은 조금 바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이 더 행복한 게 대학교 때도 좀 바빴어요. 약간 행복하지 못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알바도 하고 취준도 하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바빴고 또 한국에서 사회 초년생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바쁘고 여기 초반에 와서도 막 영주권, 일, 학교 이런 것 때문에 바쁜데 지금은 좀 안정기라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요즘 되게 행복한 시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뭔가 책임감 없을 때.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정하는 거. 그때는 뭐 내가 정한다기보다는 약간 하라는 거 하는 그쵸, 시절이잖아요. 그쵸. 하라는 거를 잘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항상 이 이상은 하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뭔가 난이도가 쉬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뭘 해도 그냥 얘네가 공부해 그럼 나도 그만큼 하고 그쵸, 그쵸. 얘네가 뭐 해 따라 하고 해도 그만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다 자기 방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뭐 이제는 똑같은 나이끼리 비교할 일도 없잖아요. 뭐 그냥 사회 나와서 끝이지. 그러니까 그냥 좀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고 약간 잘해야 돼. 못하면 너무 또 바로 티가 나버리니까. 메트로타운에 친구가 있는데 걔를 입양했거든요 얼마 전에. 가서 오후 산책 시켜주러 며칠로 가서 산책 시켜주고 오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하는 좀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캐나다는 약간 그래도 되는 거 같아요. 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만들 수 있는 좀 그게 있어요. 나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면은 그게 좀 가능해요 약간. 확실히.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의 코멘트도 중요하잖아요. 한국 친구들이랑 여기 친구랑 달라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제 주변 친구들의 영향이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어떤 걸 해도 여기 애들은 별로 코멘트를 안 달아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존중해 주는 걸 수도 있고 그 선이 한국 친구들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죠. 뭐 방식도 다르고. 저도 약간 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애들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쵸, 그쵸. 저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뭔가 바뀌고 있고 그 중간쯤에 네,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는 성격적으로 원래 남한테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아예.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치고 진짜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여기 오니까 또 없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쵸. 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그때는 내가 이야기 들으면 그 영향이 바로바로 있으니까 그쵸. 좀 이제 주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도 진짜 영향을 받는 데까지 너무 멀거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는 순간 내가 그쵸. 그렇구나 하는 순간 다 사라지는 그쵸, 그쵸. 저장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그냥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근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 고립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막 카페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최근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같은 브랜드도 사신다고 커피 먹자 그래서 갔다 왔어요 집 앞에. 근데 그분은 커플이셨는데 네. 재밌게 또 커피 마시고 오고 네. 아 좋죠. 저도 뭐 저랑 같이 이제 DM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좋아요. 만나고 나면 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막 저도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노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뭔가 액티비티를 다 하고 다니는 분이라 저도 나름 바쁘게 논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찐으로 물놀이, 뭐 스키 이거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해야겠다. 좋은 에너지 받고 왔죠. 기본적으로 밴쿠버 살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진짜 극이잖아요.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거 다 가족 중심 문화고 쉽지 않으니까. 히로님은 왜 캐나다 오셨어요? 내가 뭐 인생을 만약에 90까지 산다고 치면 한 30년씩 3등분 하면 시즌 1, 시즌 2, 시즌 3 하면 그런 느낌으로 시즌 2 들어갈 때 뭔가 좀 새로운 나라에서 또 재밌는 게임하며 사는 느낌처럼 한번 해보고 60살쯤 갔을 때 또 한번 새로운 생각을 해보면은 남들 인생 한번 살 때 세 번 사는 느낌 나지 않을까? 좀 인생 길게 살고 싶거든요, 재밌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사실 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들 독특한 분들 많죠. 처음에 고생을도 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쵸. 근데 거기까지는 대부분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가족이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신경 쓰이고 여기 2세이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여기가 뿌리니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또 약간 한국이 궁금해서 오히려 가서 일을 해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미 이제 유년 시절을 끝났으니까. 그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캐나다가 약간 천국인 것 같은. 그 정도예요? 저는 이번 너무 행복한 일적인 측면은 너무 좋죠. 일적인 거에서 너무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24시간 딱 3개 끊으면 8시간 해서 자고 일하고 놀고잖아요. 네. 근데 일하는 시간이 꽤 큰 비중이잖아요. 자는 그렇죠. 거 빼면 절반이니까. 그럼 진짜 좋아야 되는데 네. 일하는 게 힘들면 인생의 절반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내 방식으로 재밌게 하냐가 제 항상 목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가기 멀었고 이전에 했던 일들이 다 싫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도 그렇고 업종이라던가 업무 형태 같은 게 저랑 다 안 맞았던 거라서 지금까지 이직을 하면서 그걸 쳐내면서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기 싫은 일은 아닌 상태라서 사실 저도 지금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을 하려면은 완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사실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전 사실 이거 재미있으니까. 그쵸. 이게 그 열정이 지금 그냥 약간 네. 놀 생각하면서 찍고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편집 즐기고 있으시니까 편집 과정이 막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렌더링이 좀 스트레스지만 그 다른 거는 괜찮아서. 저랑 반대시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저는 컨텐츠 만드는 일을 하니까 뭘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데 나름 재밌죠. 즐겁기도 한데 처음엔 즐겼고 지금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은 천국은 아닌 것 같고 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달 전쯤에부터는 놨어요. 구독자 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최근에 최근에 이민 1세대 시리즈 저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걸 넣으면은 네. 1K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배워야겠어요. 정갈한 거에서 벗어나면 뭔가 제가 막 못 견디는? 가만 보면은 내가 뭐 만들고 있지 하면은 막 소재 만드는 느낌 있잖아요. 맨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결국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완성해야 돼? 교재처럼 돼야 돼? 왜 이런? 저는 약간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 썸 최근에 제 카메라 고민을 하게 된 게 내 영상의 영상 질이 내용 말고 영상 자체의 퀄리티가 되게 낮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막 그냥 고프로 막 들고 다니면서 차에 얹어놓고 막 찍잖아요. 엄청 깜깜한데 그러니까 얼굴이랑 배경 경계도 거의 없고 다른 분을 보니까 눈이 정화된 것처럼 안경 딱 낀 것처럼 맑아진 거죠. 저 사람들 뭘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카메라를 바꿔야겠다. 1차적으로는 재미잖아요. 그게 재미가 되고 나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재밌는 얘기를 안 만들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재밌어지고 싶은데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갑작스럽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되잖아요.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생각하는 거 편하게 얘기해보고 이러고 싶은데 해봐야죠 열심히. 가장 최근에 그 올렸던 네. 거 있잖아요. 저는 재밌게 봐서 그거를 전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궁금할 만한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투자에 관해서 직접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그걸 일단 알아야 본단 말이죠.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그쵸, 본단 그쵸. 말이죠. 이번에 그 영상 보고 생각이 바뀌었던 게 저는 사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인데 TFSA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전략을 정말 잘 짜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 왜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물론 이제 실수해서 되는 거고 아니면 잘못돼서 되는 거 미래는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 찍고 왔는데 이거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투자가 왜 위험할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진짜 위험할까?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나름의 결론은 뭐 안 위험할 수도 있다예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는 새로운 좀 시각을 좀 주는 영상인데 얘기해 주세요. 짧게 얘기하면은 네. 네, 우리가 뭐 매년 주식 수익률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S&P 500 지수다 네. 이러면은 매년 이제 올해 수익률 몇 프로 몇 프로 계속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은 S&P가 한 40%가 떨어져요. 네. 이제 그걸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와 주식했으면 40% 깎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가정이 올해 시작해서 올해 투자해서 올해 끝났으면 40% 까졌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에서 기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5년이면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5년치 수익률을 조사를 따로 하고 10년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30년을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돈을 갖고 있었을 때 마이너스가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개념에서 내가 그런 전략을 바꾸고 확장시킨다면은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위험한 발언이지만 근데 그건 나름의 제가 이제 믿는 부분이니까. 저도 이 TSF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그 전에 부동산을 좋아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부동산은 되게 장기 보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단타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번 사람들이 많고 주식은 저도 디폴트가 금방 판다는 생각이 네, 있던 거예요. 가볍게 팔 수 있고 그러니까 그 40% 떨어진 거를 저도 봤던 거 그래서 피했던 건데 아예 컨셉을 그냥 저금식으로 난 어쨌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은퇴하고 나서의 삶을 위해서 그쵸. 그러면 그때 뺀다는 가정 아래 지금부터 저금을 하는 건데 그거를 세이빙 어카운트 할지 아니면 그 어카운트 할지인데 거기 하는 게 왜냐면 저는 이번 회사에서 이번 연도에 RRSP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매칭을 해줘서 최대까지 넣고 네. 일단은 뭐 저금의 개념도 있고 세금의 개념도 있는데 매칭을 해줘서 걔네가 넣어주는 것도 무조건 플러스니까 이것도 되게 달달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돈 더 주는 거니까요. 거기 플러스로 이게 15%가 올랐어요. 사실 그건 기대도 안 했던 부분인데 나는 매칭만 바라보고 넣은 건데 15%가 또 하나 체감했던 게 이게 월급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네. 몰라. 내가 내 손으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빠져나가니까 전 또 이렇게 들어온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그냥 꽁돈이 이렇게 쌓이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돈이 혼자서 막 크고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쳐다보고 있지 않게 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매달 얼마를 그냥 더 넣으면은 이게 또 이렇게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조금 저금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주식으로 즐기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가져갈 돈을 지금 모으자라는 그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죠. 제가 전에 일단은 뭐 학교를 졸업한 지는 몇 년 됐지? 저희가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는 한 6, 7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뭐 여기 와서 다시 학교 갔는데 돈 쓰고 하다 보니까 돈이 사실은 이렇게 뭔가 모으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첫 집을 산 것도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을 위한 대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기지가 나가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었단 말이죠. 현금이 생기면은 저금보다는 투자보다는 일단은 빚을 쳐내는 데 바빴어요. 줄이자 계속. 근데 이제 집을 갈아타게 되면서 그전에는 20% 디파짓 그 다운페이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20% 이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생각은 또 20%만 하고 나머지를 다 TFSA에 넣을까.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캐시로 갖고 있다가 그 매달 사듯이 하는 게 왜냐면은 집 대출 이자는 5%인 건데 네. 그 다른 뭐 S&P 500 이런 거 사면은 5% 이상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안 돼도 걸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 당연히 이제 계산은 진짜 때려봐야 알죠. 그게 정말 어떻게 될지 일단 첫째는 모르는 거고 아무도 그렇죠. 몇 년을 내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대출을 이제 몇 년을 갚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을 몇 년 동안 느는 것인지 그걸 했을 때 이제 그때 시점에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내 이자가 뭐 얼마나 뭐 녹아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모으는 돈이 얼마나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봐야 될 때, 나름은 해봤어요 저도. 근데 당연히 결론은 안 났지만 둘 다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둘 다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약간 두고 이게 네.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내고 반반 약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대한은 둘 다 가는 게 무슨 시점에서도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갔을 때 리스크랑 반반 갔을 때 이제 리스크랑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잘 되는 케이스는 뭐 운이 좋아야 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그래서 모기지는 사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매달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몸빵을 매달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새로 가는 집에 25%까지 할 수 있는데 네네. 20%만 하면 5%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 현금으로 들고 있는지 네, 들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25%를 넣어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달 갚는 모기지가 줄어들잖아요. 네, 저한테 그렇죠. 매달 생기는 캐쉬가 생긴단 말이죠. 네. 저는 이거를 딴 데 안 넣고 쓸 것 같아요. 세이빙을 하는 의미로 네. 모아야 되는데 오늘 뭐 더 맛있는 거 사 먹는다던가 네, 쓸 것 네. 같은 거죠. 근데 아니면 5%를 아예 안 넣으면은 매달 페이먼트를 많이 하고 5%를 아예 뭐 사놔 잊어먹으면 되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과 또 주식에 들어가는 돈이 좀 다른 게 내가 다른 투자처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네,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죠. 그리고 주식을 좀 보니까 무조건 다 사지 말고 현금을 좀 있어야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맞추기가 전 어렵고 어렵죠. 네. 다른 유튜브 보니까 매달 사 모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떨어지든 오르든 뭐 네. 몇 년을 사 모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뭐 떨어지면은 내 평균 단가도 계속 내려가기 네. 때문에 좋은 거고 정답은 없죠. 그래서 최근에 그 RRSP랑 TFSA 룸 있잖아요. 네. 그 CRA 가면은 네. 봐도 사실 별로 기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도 복 받은 거죠. 그것도 사실 저도 최근에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기 초기 생활 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드는 저 누구나 네, 그렇죠. 막 아무리 알겠다 그런 게 있다 근데 뭐 나는 당장 렌트비 되고 남는 게 없는데 그쵸. 무슨 투자를 하냐 뭐 학기 시작하면 뭐 한 8,000달러 날아가고 뭐 그러는데 뭐 내가 현금을 모으는 돈이 이만큼씩 있는데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요거 넣어서 요만큼 나오는데 네. 커피 한 잔값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싫으니까 진짜 몸값 올리기를 해야 되는 시기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야말로 맞아요. 무조건 초과하는 본업. 투자는 어쨌건 본업이 그래도 돌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내가 100배 먹었다 했는데 얼마 넣었어? 5만 원 이러면은 좋지만 아쉽죠. 아쉽죠. 내 본업이 잘 굴러가고 해야 더 안전하고 적은 수익률로도 많이 가져가. 저는 뭐 그냥 본업이니까 사실상 그래서 계속 올인으로 가는 거죠. 그냥 여기에 시간 쏟고 하루 종일도 공부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공부를 이제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게 쌓여가는 거니까. 네. 내가 더 알므로써 뭐 어떤 주식을 알아낸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함으로써 줄이는 것도 분명히 수익이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줄일 수 있는 게 만약에 1-2%가 된다. 근데 내가 지금 투자금이 예를 들어 뭐 100만 달러가 있다 그랬을 때 그 1-2%가 주는 게 뭐 사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내가 몇 퍼센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내 공부로서 되는 거라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보신 거죠.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건데 항상 뭐 할 때도 그냥 전문가 맡기고 근데 그게 맞죠. 인덱스 펀드 이런 것만 사고 제일 좋은 거죠. 네. 전문가가 최고예요. 저는 사실은 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요만큼 겉에 알기 싫고 알아서 더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약간 게으름의 이유 핑계죠. 핑계. 어렵죠. 그게 뭐 되게 직관적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더 벌고 이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을 사모으기로 인덱스로 가시나요? 저는 원래 QQQ 좋아했었는데 네. 그냥 SPY SPY 오늘 영상에서 그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진짜 주식은 추천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어쨌건 하나 사야 되냐 뭐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게 SPY랑 BO 똑같은 거 예, 부, 똑같은 거 그거 두 개가 아니지 않을까? 그나마 밖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냥 귀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귀, 제일 어렵다고. 저는 귀 잘 닫을 것 같아요. 약간 누가 와서 뭐 그 왜 사냐 이런 소리 하면은 10년 속으로 10년 뒤에 보자. 자, 그렇게 기계적으로 투자를 만약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런 상황도 있어요. 다음 달에 갑자기 주식이 막 미친 듯이 내려갔어요. 더 넣고 싶잖아요. 그쵸. 그때도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매달... 내가 기계적으로 하는 걸 놓치면 예를 들어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 팔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잠깐 오른 건지 아니면 진짜 오름의 초입인지 그쵸. 모르는 상황에서 막 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똑같이 대하려면 정말 닫아야 돼요. 아예 그냥 약간 자동이체로 자동 매수도 걸 수 있나요? 네, 매달? 자동 매수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배당금도 나오잖아요. 네. 그 배당금이 나왔을 때 그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살 수 있게. 저는 그럼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집 팔고 빚 갚고 하면은 이렇게 세틀다운 되면은 매달 월급에 어느 정도 뭐 좀 넉넉히 왜냐면 값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해놓고 자동 매수 걸어놓고 네. 안 쳐다보는 거죠. 뭐 매달 뭐 500불, 600불이 빠져나간다 이 정도만 체킹해서 확인하고 계좌 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은 그런데 사실 제 돈이 들어가면은 보게 되죠. 저는 캐나다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거가 일단 1순위죠. 그게 잡히고 나면 이제 더 제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궁극적으로는 좀 뭔가 되게 종합 채널이고 싶어요. 편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캐나다에서 물론 주제는 돈 얘기겠지만 단순히 뭐 주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 굴러가는 돈 얘기라도 그렇죠. 1달러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죠. 주워야죠. 돈 버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좀 이제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네,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캐나다 알렉스 채널을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개인적인 삶도 있고 그쵸, 그쵸. 아니면은 뭐 썰도 있고 진짜 약간 워홀이나 이민처럼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초대석처럼 직업탐구 영역도 있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알렉스님은 누군 고민을 누구든 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캐나다 알렉스님한테 첫 번째 이미지는 캐나다 직장인이다. 그 이미지가 좀 중요하고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캐나다 직장인을 한 명 이제 모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 거에 오셔야죠. 저는 사실은 뭐 하루 이틀 퍼포먼스를 못 내도 월급은 나오니까 프리랜서이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그러한 퍼포먼스가 당장 보이지도 않고 솔직히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이제 5년 후, 7년 후에 그때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쵸. 정말 이걸 평가받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가 이번 연도 못해도 팀이기 때문에 그쵸. 묻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티가 잘 안 나요. 저는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돈을 되게 좋아했었고 빨리 돈을 벌어서 은퇴를 하고 싶다를 했어요. 뭐 파이어 이러면 지금 회사 오면서 워라벨이 지켜지니까 은퇴할 때까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일 안 하면 뭐 할 건데 아침 9시 일어나지도 않겠지. 뭐 오히려 직장을 갖고 있는 게 내 기본적인 패턴을 유지시켜주면서 저는 그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빨리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예전보다는 조금 났어요. 그냥 또 오히려 안전하게 더 가자. 그때는 그 회사가 힘드니까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역전을 바라는 마음이 네.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돈 벌고 때려치자. 네. 지금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래오래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러한 뭐 더 성공을 이뤄내면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담이 그 순간이 되면 뭐 굳이 내가 그만해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그쵸. 즐기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하죠.